옛 정취를 느끼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 공간까지 만날 수 있는 청주의 안덕골로 문화나들이 떠나봅니다. 문화데이트에서는 옥천문화원 김순경 원장 모시고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지용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7관왕에 빛나는 시낭송 챔피언과 함께 시낭송의 매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날과 함께 그야말로 양대산맥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어버이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주말 대체공휴일까지 겹쳐서 좀 연휴가 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또 뭐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셨고 네. 미리 부모님 얼굴 일찍 이렇게 좀 찾아뵙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보통 상황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주말 이용해서 약간 미리 예, 다 했는데 그 어버이날은 약간 그 딱 그 당일보다도 그 전후로 맞아. 해서 약간 사정이 괜찮을 때 다들 또 직장 다니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인사를 드리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선물해야 될지, 뭐 꽃은 어떻게 할지, 뭐 이렇게 용돈은 얼마나 드릴지 고민들 많으셨을 텐데 맞아요. 혹시 아직까지 인사를 못 드렸다 하시더라도 전화라도 꼭 목소리로라도 서로 좀 안부를 좀 주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은 아무래도 얼굴 자주 보여드리고 맞아요. 또 전화로 목소리 자주 들려드리고 이런 건데 좋아하시죠, 사실. 예. 사실 진짜 어렵지 않은 건데 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상을 살다 보면 그쵸? 그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예. 저도 좀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 궁금한데요.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아 춥겠는데요. 낮부터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니까요. 건강관리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음성과 진천이 5도, 증평은 6도, 괴산과 보은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2도에서 24도로 예상되는데요.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가면서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낮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늘은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충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5월에 들면서 볕이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슬슬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오늘처럼 볕이 강한 한낮에는 실내나 그늘에 머무르는 게 좋고요. 또 자외선이 강해지면 오존 농도도 높아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문화가 있는 아침에 함께하겠습니다. 박지은 네.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문화 여행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네. 5월은 특히나 이제 바깥나들이에게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좀 어딜 가도 좋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의미 있는 곳을 다녀온다면 추억도 많이 되고 기분도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곳으로 떠나나요? 네. 두 분 혹시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문화재생마을 그곳이 바로 우리 지역 청주에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어요? 아, 문화재생마을. 사실 아침엔 이 문화가 있는 아침에 하면서 네. 이것저것 주워들은 건 참 많은데 문화재생마을은 또 약간 좀 생소합니다. 어딘가요? 네,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신 곳일 겁니다. 바로 옛 연초제 조창 일대인데요. 이곳은 청주를 공예의 도시,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게 한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수해 열렸던 곳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현대미술관 청주가 개관을 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이 인근 마을인 안덕벌에도 이 독특한 문화 공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안덕벌 이름은 좀 꽤 들어봤는데 네. 실제로 가보지도 못했고 어떤 공간들인지 구경을 못해봤거든요. 오늘 아주 지은 씨 덕분에 구경을 잘할 것 같습니다. 함께 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청주시 내덕동, 옛 연초제 조창 옆에 자리한 마을 안덕벌. 많이들 아시죠? 꽤 오래전부터 이곳에는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이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모습의 문화공간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문화공간 안덕볼로 떠나는 여행,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옛 정취와 문화의 향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마을 안덕벌. 동네 곳곳엔 젊은 예술가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구 세대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곳, 안덕벌의 문화 공간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우암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오래된 동네 안덕벌. 마을 옆 옛 연초 제조창에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요즘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고 합니다. 골목골목 그려져 있는 아기자기한 벽화가 반가운데요. 간판 하나하나도 남달라 보이는 이곳엔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예술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와, 이 안에 들어오니까 멋진 네. 도자기 작품들도 많고 아기자기한 다기들도 보이는데 네. 이곳 어떤 곳인가요? 아, 네. 이곳은 도자기도 전시 판매하고 있고요. 또 차도 우리 전통차 드실 수 있고 달의 지도를 하는 공간입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도자기 작품들이 다양해요. 정말 멋있는데 네. 어떻게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아. 예, 남편이 도자기 하는 분청 도자기 명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차 도구로 남편 작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선 대표의 남편분이 바로 우리 지역 증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이용광 선생인데요. 전통자기, 그중에서도 분청사기를 주로 만들고 있는 도예가죠. 이곳에선 선생이 만든 우리의 전통 도예 작품을 구경하고 직접 구매도 할 수 있고 전통차를 맛보는 곳은 물론 주인장인 김용선 대표에게 다도를 배워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왔으니 다래를 한번 배워봐야겠죠. 와, 여기 차 도구들이 참 많은데요. 이름들이 다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차를 우릴 때는 도구들이 몇 가지 필요한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말로는 귀때그릇이라고 그래서 숙우입니다. 예, 뜨거운 물을 담는다는 그릇이고요. 우리 차를 마시기 전에 먼저 닦기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좋겠죠. 깨끗하게 닦으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도에 대해 배워봅니다. 말씀드린 숙우와 찻잔을 따뜻한 물로 데우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녹차를 우릴 때는 75도, 80도 정도 되게 식혀서 차를 우려내면 차 맛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항상 차 물을 수구에다 이렇게 따라 놓습니다. 앞으로 와서 찻잔이 따뜻하게 데워질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 물을 담아내고 따라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차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전통차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에는 뭐 인삼을 넣고 끓이면 그냥 인삼차, 또 보리 넣고 끓이면 보리차 이렇게 차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녹차 외의 차들은 모두 대용차고요. 실제 차라고 하면 녹차인데 녹차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배 시기에 따라 우전, 고구, 세작 등으로 나뉘는 녹차. 이제 찬물을 우려볼까요? 다관에 녹차잎을 넣고 적당한 온도로 식힌 물을 부어준 후 충분히 우려냅니다. 그리고 천천히 찻잔에 따라주죠. 어쨌든 이 찻자리에 같이 오신 분들이 뭐 고하가 없고 직위에 상하가 없다 이런 의미로 공평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차 맛이 시간을 지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서 따르게 됩니다. 1번 잔, 손님 잔. 첫 잔은 손님을 위한 잔. 차를 마실 땐 한 손으로 찻잔을 받치고 혀끝으로 천천히 맛을 음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 물이 우려나는 동안에 그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고요. 이 찬물처럼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나 스스로가 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요즘 사람들일수록 저는 이 차 생활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통차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노력해온 김용선 대표. 작년에 이곳 안덕벌에 자리를 잡고 한국의 차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덕벌이라는 이름 자체도 저는 좋았고요. 안덕벌은 특별히
조금은 소외된 공간 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문화재단도 있고 동부창고도 있고 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또 우암산자락이 있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이런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차와 함께 다식을 즐기고 정갈한 전통 자기들도 만날 수 있는 곳 이 향기로운 문화 공간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요 차분한 마음으로 차 한잔하러 오시는 것도 좋겠죠 이곳 외에도 안덕골 골목 구석구석엔 다양한 모습의 문화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젊은 예술가들이 이곳에 모여들면서 조용한 옛 동네가 문화가 흐르는 마을로 바뀌었다는데요. 이곳은 연초제창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연초제창이 이제 그 수명을 다하고 그 근대 유물로서 가능한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유유 공간하고 이 마을의 스토리하고 이런 부분이 연결되고 그런 지점에서 네. 예술가들이 당연히 공간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곳에 관심을 가졌고요. 살살 이렇게 변두리로다가 이렇게 옮겨서 안덕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이 동네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로잉 하우스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옛 주택을 개조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으로 예술가들의 작업실, 전시 공간,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니 회화 작가인 백이현 작가가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 중인데 들어왔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하시는데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검은색으로 칠하는 거는 이제 밑체의 단계고요. 다섯 번 정도 깔면은 이제 나무 이제 결이 살아나면서 그 검은색으로 이제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약간 그 흙단의 느낌이 나게 되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면 저기 뒤에 보이는 이런 그림 작품이 탄생하는 거죠? 네. 좀 무서운데요? 저만 무서운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는 그림들이에요? 복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복뿐만 아니라 이제 액땜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이현 작가는 민간 신앙의 다복의 의미를 담은 강렬한 작품들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붓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붓 같은 걸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신앙에 이제 좀 기운도 받고 우리 같이 복 받고 일어서자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작품이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옛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 드로잉 하우스에서 3년째 머물고 있다는 백이현 작가. 그간 많은 작가들이 이곳을 거쳐가며 함께 작업하고 안덕골의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 안에 많은 작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계세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많은 작가님들과 소통을 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장점이네요. 네. 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공간. 오늘도 이곳 젊은 예술가들의 아름다운 노력이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골목길 한가운데 자리한 조금은 특이한 이름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골목길 한가운데 카페가 있네요. 네. 주인장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방앗간이었던 자리였고요. 방앗간이었던 곳이 이제 30년 만에 문을 닫고서 계속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까운 마음에 저희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전시나 공연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커피들도 있지만 피아노도 있고 뒤에는 멋진 그림도 걸려 있거든요. 네. 혹시 이걸 혼자서 다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저는 원래 음악을 전공을 해서 지금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가 저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양 화가인 아내와 음악을 전공한 젊은 지휘자 부부가 이끌어가고 있는 커피숍. 사실 처음엔 이곳을 카페가 아닌 공동 작업실로 만들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공간을 계속 꾸미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계속 여쭙고
그냥 등도 이렇게 좀 저희가 좋아하는 걸로 달아놓고 하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진짜 카페인 줄 알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취미로 커피를 내려마시고 차를 마시던 것들을 좀 10분 발휘해서 카페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지금 또 반대로 아직도 이제 고추를 빻으러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재밌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카페를 연 지 3년째 아기자기한 소품과 예술 작품들 그리고 주인장이 직접 내려주는 맛있는 커피도 즐길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은 물론 근처의 대학생들까지도 이곳을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용성 지휘자가 직접 연주하는 음악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이곳에서 작은 공연도 연다는데요. 커피와 함께 멋진 라이브 음악까지 들을 수 있다니 정말 색다른 매력의 공간이죠. 와, 정말 이 카페랑 어울리는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네. 이런 음악 활동을 이 카페에서도 공연으로도 하신다고요? 네,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국악을 전공을 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국악 연주도 가능하고 그리고 클래식 연주를 하는 앙상블 연주자들이 지금 자주 분기별로 공연을 하고 있었고요. 그 공연장에 공연을 보러 가기 힘든 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잠깐 앉았다가 공연을 보고 가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녁 시간이면 안덕골 바로 옆 동부창고에서는 뜻맞는 음악인들과 함께 공연 준비도 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 안덕골에서 끊임없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그런 부분은 만들지만은 그걸 결국은 운영하고 같이 향유하고 창작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돼야 되겠죠. 예, 그게 최종 어떤 이 마을에 들어온 그 예술가들의 어떤 목표입니다. 옛 정취를 느끼는 동시에 예술적인 감성도 채울 수 있는 동네 안덕골. 이곳이 간직한 고유의 매력을 지켜가려는 예술인들과 마을 주민들의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절의 여왕 5월, 예술적인 감성과 함께 다양한 매력이 공존하는 문화 마을 안덕골라들 어떨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안덕골이 뭔가 이렇게 큰 게 볼 거 있다는 것보다 여기 조금 저기에도 눈길 가고 여기도 머물고 싶고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볼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야말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또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술가들이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게 참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드로잉 하우스. 네, 그 공간을 중심으로 이 안덕벌의 문화 인프라가 갖춰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처음 만든 조성주 작가가요. 작업실로 활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누구나 들어와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로도 활용하는 공간인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술가들, 마을 주민들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는 소소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대화도 나누고 뭐 독서 모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문화재생을 위한 국직간 회의도 연다던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아까 나왔던 그 향기로운 커피와 라이브 연주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작가들의 작업실부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 공간까지 예술가와 주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동네의 변신이 좀 오래도록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문화를 이용한 도시 재생에 아주 좋은 예로 전국이 주목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쇠락해가던 구도심이 한 번쯤은 찾아가보고 싶은 문화 마을로 변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심이 계속되다 보면 이곳이 좀 더 멋진 곳으로 변신하지 않을까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가신 김에 아까 진우 씨도 얘기했지만 뭐 국립현대
현대미술과 청주도 있고 또 우리 원래 또 유명했던 네. 동부창고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 뭐 주말 혹은 또 평일이라도 한 번쯤 시간 내보셔서 나들이 가보시면 좋은 경험을 하고 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예.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젊은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상생하는 청주의 마을은 어디일까요? 네. 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고 오셨죠? 계속 이곳을 얘기했습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안덕벌, 2번 달구벌, 3번 설아벌, 네. 4번 장수말벌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한 것도 하나 있어요, 보니까. 네. 정답 문자는 샵0997번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샵0997번,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 주제 문자 있죠, 지은 씨? 네,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요. 네. 특별히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같이 보내주시면 좀 따뜻할 것 같아요. 예, 예. 아니면 어버이날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도 같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같이 찍은 사진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버이날 때 제일 많이 드리는 게 혹시 현금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이런 선물 드렸더니 참 좋아하시더라 이런 것도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함께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네, 문화 데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부터 옥천에서는 또 우리 정지용 시인의 시심을 기리는 지용제가 개최가 됩니다. 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네. 오늘 문화 데이트 시간에는 옥천 문화원의 김승용 원장 모시고 제 32회 지용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께 예, 인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천 문화원장 김승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5월이 되면 우리 옥천에서는 문학의 열기로 한껏 달아오릅니다.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이 시정신을 계승하는 지용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올해 지용제는 내일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시인이 생가가 있는 옥천 구읍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정지용 시를 좋아하고 또 문학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정지용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설명해 네. 주시면요. 그래도 또 모릅니다. 네. 우리가. 네. 맞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1902년에 옥천읍 하계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그분은 현대의 시를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현대 시문학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빠져서도 안 되는 분이죠. 한마디로 우리 시를 현대로 이끈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문학을 공부하고 네. 또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예. 정지용 시인은 휘문고등학교를 나와서 동지사대학 또 모교에서 교사를 하면서 향수를 비롯해서 고향, 유리창, 카페 프랑스 등 시를 남겼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아름답게 이렇게 생생하게 살려놓으신 분입니다. 예. 네. 지용제가 어느새 32회째를 이제 맞았다고 해요. 꽤 오래됐습니다. 정말. 예, 이제 네, 옥천을 예. 대표하는 충북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지용제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용제는 이제 정지용 시인이 1988년도에 해금이 이제 되고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시인이 해금되면서 시인을 좋아하는 또 공부하는 문학인들이 중심이 돼서 지용회를 창립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첫 지용제가 올려졌습니다. 문학인들을 기리는 문학축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용제가 처음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열렸던 지용제는 같은 해 고향 옥천에서 한 차례 더 행사를 가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당시 박효근 전 옥천문화원장이 옥천에서 칸 그 정지용 지용제가
옥천의 큰 문화 자산이라고 깨닫고 시인이 고향에서 지용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열리게 되고 올해로 32번째가 됩니다. 또 지용제는 충청북도 2년 연속 올해로 최우수 축제이고 또 문화체육관광부 육성축제이기도 합니다. 잘 네. 가져왔네요. 네네네. 잘 가져오셨죠. 정말. 네. 예, 예. 저도 옥천하면 지용제가 네. 떠오르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해마다 풍성한 볼거리 또 즐길거리를 준비하셨는데 네. 올해는 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지용제는 이제 해마다 고향을 생각하고 또 그리는 분들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을 되새길 만한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또 시끌벅적 지용제라는 모토 아래 올해는 특히 이제 골목으로 통하다. 저희들은 이제 골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목으로 통하다라는 주제를 갖고 네. 현지 주민들, 살고 계신 주민들과 함께 체험하는 축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구읍이 옥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아주 그런 지역인 만큼 골목을 다니면서 스탬프 투어를 통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할 네. 계획입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행사가 있다면 좀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역시 정지용 시인이 고향을 생각하고 또 고향에서 시의 모티브를 건져냈듯이 고향 향수와 추억을 되새기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골목마다 정지용 시의 새빨간 기관차라는 시가 있는데 기관차와 인력거가 이제 다닙니다. 또 추억의 이발소도 있고 또 쌀집, 또 빵집, 또 DJ가 신청 음악을 전하는 옛날 방식의 다방, 네. 또 요즘 새롭게 프로그램이 이제 시한폭탄이라든가 다 시어를 통해서 시공초월 뭐 이런 프로그램. 재밌네요. 예, 예. 또 지라로 체험을 통해서 저희들 어려서 밥 구워 먹고 가래떡 구워 먹는 지라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문학 축제이니까요. 또 지용문학상, 지용신인문학상, 지용청소년문학상, 백일장 관련된 시인과 관련된 각종 시상식도 함께합니다. 또 전국 시 낭송대회도 열리게 되고 말 그대로 아주 풍성한 문학 장치가 옥천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네. 처음에도 이제 보시면서 정지용 시인의 그 시심을 기리는 축제, 지용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네, 네. 실제로 그런 시심을 기리는 뭐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 지용제의 본질은 사실은 문학 축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문학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시심을 기리는 행사로는 저희들이 정지용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들과 청소년들이 만나는 청소년 문학 캠프가 있고요. 네. 또 동화 작가와의 만남도 마련됐습니다. 또 본 행사인 시인과 함께하는 시노래 콘서트가 문학을 사랑하는 관객들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동북아 국제 문학 포럼을 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본, 중국, 러시아, 또 베트남, 그리고 우리나라 문학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지용 문학을 토론합니다. 또 정지용을 매개로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지향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용제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네. 옥천에는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정지용 시인을 기리는 어떤 문화 공간도 잘 조성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우리나라 옥천을 대표하는 또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인입니다. 시인을 기리는 공간은 우선 이제 정지용 문학관이 있습니다. 네. 정지용 문학관에서는 정지용의 삶과 문학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문학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정지용 생가가 있고요. 생가는 시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또 실개천과 함께 향수를 대표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지용제 축제장에서 바로 붙어있는 지용문학공원에 가면 정지용하고 관련된 우리 시인들의 우리나라 유명 시인들의 시비가 또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장계리라는 곳에 있는데 대청호변에 정지용문학상 수상자들의 시비가 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산책길을 걸으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네. 예. 정지훈 씨가 관련된 공간 말고도 꼭 방문해야 하는 옥천의 그런 문화 공간들이 있다면 추천 좀 해주시죠. 네, 그 정지용 생가가 있는 1호는 구읍이라는 곳인데요. 옥천의 역사를 다 품고 있습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대도시의 같은 뭐 그 대중성 있고 커다란 공간은 없어도 생가 옆에는 전국에서 단 세 곳밖에 남지 않은 네. 옥주 사바소도 있고요. 옥천 향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 생가도 그 주변에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옥천군 청산면은 보은군과 함께 동학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동학 2세의 교주 해월 최지연 선생이 거주하면서 동학을 지도했고 또 동학 기포령을 내렸던 유서 깊은 곳이 바로 옥천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오늘 뭐 김 원장님이 생방송 나오셔서 아침에 옥천에 예, 대해서 예. 지용지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 잘해주셔서 예, 예. 많은 분들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예, 예, 예.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여러분 지용지는 기본적으로 문학축제입니다. 문학축제의 한계를 가지면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대중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향이라든가 향수와 어린 시절 추억 등을 매개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축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옥천에서 재미있게 펼쳐지는 문학축제, 지용제, 의미와 재미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제32회 지용제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용제는 9일부터 12일까지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시끄를 네. 벅적하게 예. 골목으로 통합니다. 여러분 옥천에 많이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북의 대표적인 축제자 지용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하시면서 정종 시인의 시심도 기어보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옥천 문화원 김승영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어와 기립근을 강화시켜 약해진 허리 요통 예방에 도움이 되고 엉덩이 근육을 자극해서 하체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 의자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두 발 모은 상태에서 오른발을 옆으로 골반 넓이 두 배로 넓혀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발끝을 90도로 돌려주시고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해주실 거예요. 척추 위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어깨와 골반이 돌아가고 왼 다리도 살짝 돌려주실 거고요. 골반, 어깨, 정면 일직선 맞춰주시고 호흡을 마시면서 오른쪽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무릎과 발목이 바닥이랑 후직이 될 수 있도록 놓아주실 거고요. 내쉬는 호흡에 두 손 천장 위로 올려 뻗어내줄게요. 그래서 양팔은 귀 옆에 위치. 어깨의 긴장감을 풀러서 시선 정면 앞쪽을 바라보고 동작을 하는 동안 귀 어깨가 멀어질 수 있도록 하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 긴장감 갖고 동작해 주실게요. 호흡을 다섯 번 유지했으면 그대로 팔 내려서 가슴 앞에 합장. 한쪽 발을 골반 넓이에 두 배로 넓혀서 서주실 거예요. 넓힌 다리 쪽을 90도로 발끝을 돌려서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해 주실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골반과 몸통 어깨를 돌려서 정면 유지. 마시고 내쉬면 앞에 있는 다리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무릎과 발목이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손을 천장 위로 올려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 긴장해 줘서 호흡 다섯 번 유지.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그대로 올린 손 가슴 앞에 내려주시고요. 무릎을 펴고 골반도 돌려 발도 정면 제자리로 돌아와 손 풀고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표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젊은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문화 공간을 만들어 상생하는 청주의 마을. 네. 어디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안덕벌, 2번 달구벌, 3번 설아벌, 4번 장수 말벌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오늘도 있죠.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네.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네네. 어버이날과 관련된 여러분의 잊지 못할 뭐 추억이라든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 어떤 네네. 것들이 있는지 뭐 사진과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로 뭐 주말 사이에 인사드리고 온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그때 이제 함께 하셨던 사진이나 추억담 바로 또 가까운 거 얘기들도 좋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제 김승용 원장 모시고 이제 지용재, 정지용 시인 얘기를 한참 해봤는데 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네. 사실 시, 뭐 지용재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시를 그렇게 많이 읽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맞아요. 시 뭐 좀 즐겨 읽으세요? 아, 저도 학창 시절에 이제 시험 보려고 읽었던 거 이외에는 교과서의 시. 네, 그다지 이렇게 찾아 읽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자, 어떻게 보면 시를 읽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가 있어도 그걸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럴 때 바로 시와 또 독자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시 낭송가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 시 낭송대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시 낭송가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하늘과 땅 사이에 바람 한 점 없고 답답하여라. 숨이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던 날 친구와 나 지방을 걸으며 돌멩이 하나 되고자 했다. 김남주 시인은 민중의 아픔을 노래한 시인으로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이 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 해남 대흥사의 한 숲속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 자연 속에서 시낭송 연습을 하고 있는 김숙희 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시낭송 대회 7관왕, 전국대회 다관왕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유의 청아한 목소리로 그녀만의 시낭송을 들려주고 있는 시낭송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명 스타 낭송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숙희 교사.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떠나는 그녀의 시낭송 이야기 만나봅니다. 전남 해남의 해남고등학교. 이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김숙희 교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루드 애티튜드. 오케이. 시낭송가 하면 국어교사라는 상상력을 깨고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Our mic is dead. Test reading, however. 영어 수업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낭송은 언제 보여주시는 거죠? 수업이 끝난 후 김숙희 교사가 향한 곳은 바로 동아리방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시낭송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10년 이상 학교에서 세미나, 발표회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시낭송 전파를 하고 있는데요. 낭송은 소리 예술이기 때문에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입의 크기, 입의 크기, 입의 모양, 입의 모양, 혀의 굴림. 학생들이 생각하는 김숙희 교사는 어떤 분이죠? 정말 평소에 말하시는 것처럼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게 하면서 낭송하셔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신앙송을 하면 좋은 점이요? 소리 예술이다 보니까 듣는 귀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낭송 시도는 시 기술보다는 시를 많이 암송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많은 시를 암송해서 시를 가지고 놀다 보면 시를 이해하는 감수성이 깊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시 낭송의 리듬을 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낭송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그녀의 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도착한 이곳은 고정희 시인의 생가입니다. 힘들 때 그녀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준 특별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여성문화운동 동인으로 활동한 고정희 시인이 문학소녀로서의 꿈과 희망을 키웠던 이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많은 문학 흔적들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시 이야기를 함께할 특별한 분이 도착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시죠. 바로 지리산 문학상 수상자인 정윤천 시인인데요. 시인과 낭송가로서 친분을 쌓고 있는 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 낭송을 하시는 분들이 즐겨하는 시가 몇 편 있어요. 그래서 낭송가님들하고는 굉장히 유대관계가 좋죠. 거의 남도에서 이렇게 독보적인 존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세수는 돕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제가 한 5, 6년간은 우울증이 아주 심할 때가 있었어요. 오로지 잠만 자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무력감으로 정말 정신적으로 절망감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저로서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는데요. 그때 울면서 정말 제가 울면서 신앙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종희 시인은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강한 희망과 메시지가 느껴져서 그때 정말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진에 있는 한 문학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문인들과 함께 또 다른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다들 모였습니다. 문학계의 지인들과 종종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고 하네요. 당신 생각을 켜둔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당신 생각을 켜둔 채 잠이 들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못 본 그 꽃.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을 켜둬야 되잖아요. 너무 단아하고
거흑되기예요. 무대를 꽉 채우는 그런 카리스마도 있고요. 감수성도 좋고요. 풍부하고요. 저는 이렇게 매번 볼 때마다 느끼지만 에너지죠. 힘이 막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김숙희 교사는 현재 우리나라 전국 신앙송대회 7관왕, 전국대회 다관왕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최고 기록 인증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일곱 송이 연꽃처럼 피었나 세상이 맑고 향기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찬란을 흘러도 김숙희 교사는 인생의 평생 소망이었던 문학과 낭송의 꿈으로 도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신앙송이 대중적인 예술로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완성된 낭송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또한 낭송을 이론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싶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만들어갈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 응원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저희는 네.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문제가요.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네. 문화공간을 만들어 상징하는 청주의 마을 어디일까였는데요. 네. 정답은 1번 안덕벌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무려 5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7110님, 8345님, 0850님, 네. 0279님, 3454님 축하드립니다. 아, 5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7110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엄마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네. 결혼하고 아들들 낳고도 아직까지 받는 것만 같아서 죄송해요. 저도 효도할 수 있게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먼저 주셨습니다. 네.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3454님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아, 시골이 고향인 저에게는 어버이날이며 항상 더욱 생각나는 소중한 기억이랍니다. 시골 장날이며 항상 중학교 하교 시간이면 기다리던 아버지께서 풀빵 한 봉지를 사주시던 소중한 추억이랍니다. 아, 이게 참 아마 지금 먹으면 먹을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때는 그게 참 예, 기다려주고 맛있는 그런 것들이 추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8345님이세요. 네. 사진과 함께 오, 네. 엄마가 치매 걸린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좋아하시는 엄마 보면서 네.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올해 또 좀 고생하고 계신데요. 네. 우리 8345님도 함께 좀 더불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0850님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내가 부모라 행복한 날이네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새 아이의 사랑 고백 받고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버이날입니다라고 이렇게. 아이가 또 받은 카드인가 봐요. 아 그러니까요. 다 이제 부모님 얘기만 하셨는데 거꾸로 어버이로서 네. 예, 문자 주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다섯 분께 저희가 소중한 상품들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책 얘기할 때마다. 특히 아이들한테 부모님들도 책 많이 읽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들 책은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분들 있으세요. 네, 사실. 이제 볼 수 있는 시가 짧다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책을 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청소에 있는 여러 시립 도서관에서 영유아 아기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전집을 빌려주는 대출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의 호응이 대단하다고 하네요. 네, 청주뿐 아니라 충주에서도 이렇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북 중원교육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보따리 서비스, 책보따리 서비스 외우기도 쉽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교육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고 또 아이들의 연령별 발달 사항에 맞춘 책들을 엄선해서 빌려준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4, 50권씩 이렇게 세트로 있는 전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구매하기가 또 가격적인 면도 부담스럽잖아요. 예. 책보따리 서비스 잘 활용하셔서 네. 우리 아이들 즐거운 독서 습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사놓으면 또 안 읽을 때가 많아서 그렇죠. 이런 서비스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다양한 재난 제천 요령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제천에 있는 안전체험관으로 함께 떠나볼 거고요. 네, 생생의 플러스에서는 충청북도 교권보호지원센터 체교장학사와 교권침해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 문화가 있는 아침엔으로 풍성하게 또 준비를 함께 해왔습니다. 수요일 조금 이제 한주 중간이라서 피곤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문화의 향기를 좀 오늘도 마음껏 느끼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